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새롭게 단장한 구찌 우먼즈 스토어의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유는 구찌의 에필로그 컬렉션인 오렌지, 실버, 멀티컬러의 트위드 지지 코트와 아쿠아 실크 드레스를 입어 평소 아이유의 사랑스러움을 배가시켰는데요. 특히 아이코닉한 타이거 헤드 클로저와 파이톤 트림이 돋보이는 블랙 디오니소스 스몰 숄더백과 함께 홀스비 디테일에 블랙 펌프스를 매치하며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아이유가 착용한 의상 및 악세사리는 모두 구찌 에필로그 컬렉션 제품으로 구찌 전국 스토어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유는 지난 12일 구찌 매장을 방문하고 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입은 옷과 아이유의 투명하다 싶은 아이유의 청초한 얼굴과 만나 마치 바비 인형의 아주 예쁜 옷을 입힌 듯한 모습을 자아냈는데요. 정말 귀한 재벌 부잣집의 귀한 딸 같은 분위기까지 자아내 보는 이들의 감탄사를 연발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네 집 아이유 너무 이쁘다, 세상에 공주님 같아, 매일 예쁜 아이유 등등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이유는 구찌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많은 구찌 제품을 착용해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0대, 20대를 넘어 30대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구찌 브랜드의 제품을 아이유가 착용할 때마다 큰 주목을 받으며 좋은 반응들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아이유가 2020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앞서 아이유는 광고 모델로 활약한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투유 발렌타인, 마이쭈, 멕시카나 치킨, 떠먹는 불가리스, 신라면 블랙, 후루룩 칼국수, 참이슬, 이슬톡톡, 맥심, 모카골드, 심플라떼, 몽쉘, 가나 초콜릿 등등등등 식품 분야만 해도 무려 10개가 넘는 광고 모델로 활약한 바 있으며 엘리트 학생복, 스베누 운동화, 뉴발란스, 데상트, 게임으로는 던전앤파이터, 놀러와 마이홈과 음향사, 아이온, 영원의 탑, 서든어택 등이 있으며 경동제약, 그날엔, 더샘, JS티나까지 이 밖에도 말씀을 안 드린 광고가 엄청나게 남아있을 정도로 광고 모델로서 브랜드들의 압도적인 러브콜들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역시나 아이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행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 모델로 아이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소비자 행태 조사에서 10위에 그쳤던 아이유는 이번 조사에서 남성뿐만이 아니라 20대, 40대 등등 여성층들의 큰 지지도 받으며 8.3%로 1위에 자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유의 광고 수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야말로 광고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유가 올린 SNS 사진에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는데요. 아이유는 지난 7일부터 5일 간격으로 SNS에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잎클로버 4개와 하트 1개, 리본 3개 하트, 다시 리본 순으로 이모티콘을 올렸는데요. 유애나는 이거 컴백 신호 보내는 것 같다, 5일 간격으로 하트가 하나씩 앞으로 이동한다, 첫 번째 자리로 하트가 오면 딱 1월 1일이다 라고 추측을 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와, 컴백하면 대박이겠죠. 한편 아이유는 지난 9월 유튜브에서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인 만큼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불시에 앨범 발매를 할 예정이다, 20대의 마지막 앨범이기 때문에 유독 더 공을 들여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려고 한다 라며 불시에 컴백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이유의 컴백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와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나오면 무조건 사야겠죠.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